예, 오늘 강연을 위해서 기업 오너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건축과 토목, 그러니까 다리 만들고 이럴 때 들어가는 건축 자재예요.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 생산을 해오셨고 40년 동안 일을 해오셨고 네. 데크 플레이트 국내 1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직업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데크 플레이트 업계에서는 대표죠. 뭐 회장이지만 트로트계에서는 갓 데뷔한 신인 가수라고 하네요. 네, 기업의 오너이자 트로트 신인 가수 김명환 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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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회장님보다도 신인 가수 복장으로 나오셨네요, 그죠? 제 2의 인생을 살려면요. 네. 뭣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의 기업인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했으니까 네. 데크 플레이트가 뭡니까? 데크 플레이트가 지금 본 건물의 네. 천장을 보면 바닥재인데요. 네. 이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전에 들어가는 모든 바닥판을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IC 공법으로 해서 합판 거푸집을 썼었죠. 지금은 그런 공법을 쓰는 게 아니고 첨단 공법이라 해가지고 공벌이가 없이 설치해서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래서 공기도 빠르고 반면에 원가 절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번 29살에 80년도 시작해서 금년에 정확히 40돌이 됐어요. 사랑을 만 해요. 40년 기업 활동을 하셨고 이제 또 가수를 하겠다고 음반을 내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대부분 여러 청취자분 국민들도 마찬가지 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은 반드시 좀 남겨놓으시고 일기장에 남기시든 뭐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든 써놓으시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걸 이제 시작한 나이가 네. 이 나이가 아니고 이제 연세신데 29. 29에 시작을 해서 네. 네. 40년을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7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70에 가수 데뷔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나이 60에 제 일기장을 뒤적거려 보니 19년도 말에 일기를 이렇게 넘겨보니 그런 구절이 있어서 아, 제가 벌써 70 됐구나. 빨리 음반 준비를 해서 하자 해서 한 게 서둘러 온 게 이번 3월 10일 날 신곡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목을 50년의 기적. 꿈을 이루는 일기장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네. 이야기로는 그 데크플레이트 외길 인생 40년을 걸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은 이 철강제 유통회사로 시작을 해서 연매출 현재 2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네.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배워서 잡부로 들어가서 방송이 나오는 거라는데 다리를 못 배우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잡부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수를 했습니다. 기부수를 하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가 치료거든 출근해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튿날도 늦지 않게 출근을 했어요. 6개월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읍니다. 60일도 안 돼서 제가 기부수를 끌렀어요. 근데 하루도 지각 안 했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넌 이제는 관리직으로 영업 좀 해봐라 해요. 잡부 생활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났잖아요. 근데 영업을 제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온천 성실하고 근면하니까 하나하나 속속들의 영업 일전을 가르쳐줘요. 이론 보고 천리 가거라. 고객은 평생을 목으로 접근을 해라. 그 말씀은 고객 하나를 사귀어 놓으면은 한 번 새기고 헤어지지 말고 평생을 그 고객과 같이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서 영업을 하니 6개월 만에 제가 영업이 잘 됐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업을 많이 하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돈 가지고 장사하면 망한다 그래요. 집 팔아서 망하고 돈 팔아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퇴직금 팔아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해라. 무식한 말로 맨주먹 가지고 해라.
그래도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기본 자금이라는 건 한이 없느니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10억, 10억에서 100억. 그래도 몇 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쭤보니, 야, 3개월 버틸 양식, 3개월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자금, 이것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게 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30을 제가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점심을 굶었어요. 회사가 주는 점심값을 줍니다. 영업자원은 오늘 밥 먹고 오라고 한 7천 원 줘요. 요즘 같으면 7천 원 주는데 그 당시 얼마 받냐면 120원을 받았어요. 라면 하나가 20몇 원 갔던 것 같아요. 그 300 모으는 작업을 하느라고 점심을 굶었어요. 그래서 내 6개월 만에 영양실조 결핵 늑망을 하러 쓰러졌습니다. 점심을 굶어서. 내 방송이 아니면 가슴을 보여드리겠어요. 내 가슴 수술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폐를 하나 가지고 써요. 물을 찬 거를 빼고 나니까 폐가 달라붙었어요. 물을 찬 걸 빼니까. 이렇게 삶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330 가지고 79년도 사업을 살리려고 79년도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을 보내고 사직서를 갖다 냈어요. 사직서를 피한 지 한 대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장도 주소도 썼고 군대 가가지고 천막 달라고 해서 천막 쳤고 사무실을 천막 썼습니다. 어디다 여기 난지도에다. 근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가지고 김명환 대표 명함 가지고 나 난지도에서 상사를 차려서 이렇게 합니다 하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와, 성실하다. 2000년 됐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종잣돈 330만 항상 제 핸드 주머니에 있어요. 요렇게 달러로 333장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40년 동안 지금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 매출 규모가 그 정도 되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네. 이게 이제 인생의 전체적인 히스토리가 됐고 그럼 하나하나씩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매업을 시작하셨고 네. 근데 그 도매업이 잘 되면서 요걸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네. 제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가 도매업을 해보니까요. 도매업을 암만 커봐도 돈 벌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이 한계가 있었대다. 근데 그 시작을 이제 철강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이유는 제가 건설 자재를 생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열재입니다. 스티로폴. 네. 스티로폴을 생산해봤는데 굉장히 날림 생산을 해요. 제조 공장도 많고 판매업소도 많고 영세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제품같이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불량품 만들어서 빨리 싸게 팔아가지고 이런 장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불량품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수원지검장 짓는 집에 나갔어요. 그 제품에. 저희 제품에. 그래서 콩나물 같은 거 잘면 불량품 만들고 콩나물 특별조사가 뜨죠. 그때 단열재 스티로폴 대한민국 전국에 특별조사가 떴어요. 그때 조사를 받았어요. 남부지검에 받아서 벌금 50만 원을 냈어요. 불량품 만든 채로. 또 불량품 만드는 제조업을 하지 말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접었어요. 그놈마다 제조업의 아이템을 찾는 게 야 철강제는 상계 메이커가 안 만드는 불량품 원자재를 가지고 내가 접고 자르고 하는 건데 이건 내 불량품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다. 용접 불량 아니고는. 그래서 제조업은 철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네. 신용과 품질이 생명이다. 이걸 모토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랐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계속 달리신 거네요? 네, 회사는 만족합니다. 만족한데 저는 친인척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고향 선후배가 들어있는 데도 아니고 또 학교 동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투명하고 제 회사는 고생해서 만들어놨지만 공동체 경영으로 회사는 천년 만년을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제가 경영 안 씁니다. 지금은 경영 안에서 가스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셨던 거고 근데 이런 믿음 있는 신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을 만든다라는 문구가요. 뭐 명함에도 있고요. 접견실에도 있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까다롭습니다.
재계 회장 역대 잡과신 회장 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자유국가는 없어요.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른 고객한테 물건을 못 팔면 영업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친인척한테 들어가서 물건 팔고 선후배한테나 물건 판다는 얘기인데 그 영업사원 그만둬야죠. 사업 접어야죠. 김명아의 사업 접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역을 20% 해요. 그러면 국제시장에 안 까다롭습니까? 대한민국보다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까다로워요. 그걸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인생을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일반 직장의 직원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도매업 그쵸. 그리고 제조업, 제조업에서 철강으로의 전환 그리고 업체 1위 그리고 무역까지 이런 많은 과정들이 지금 얘기하실 때마다 일기장을 이렇게 들어보여 주시는데 네. 이 안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지나간 일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네. 보고 싶어서 일기장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금년도 거 보실래요? 10년 전 거 보실래요? 10년 전 거 하나, 전 거. 금년 거 하나. 네. 이건 10년 전 거고요. 네. 쭉 한번 줘보시면 와, 두께도 두툼하고요. 뭐 1989년. 그럼 제가 2010년 일기장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게요. 쭉 한번 봐보면 2010년 한 해를 마감하며라는 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생각해보며 비전도 그려본다라고 비전을 본인 직접 이제 10년 전에 적으신 멘트예요. 첫째, 나이가 70이고 셋째, 글로벌 계열사가 되겠고 넷째, 복지재단이 움직일 것이고 다섯째, 70세 기념 음반을 낼 것이고 자서전도 낼 계획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봐보면요. 야, 여기 계획하신 걸 다 이루셨어요. 10년 전에 쓴 거. 그렇죠. 음반도 내셨고. 네,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인데 네. 오늘 모신 것 중에 주요한 게 기업체 회장님으로도 모셨지만 신인 가수잖아요. 네. 근데 10년 전 일기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네요. 네, 있어요. 네? 반드시 일기에 남겨놓으면은 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지금 안 되고 있냐 라는 게 해서 내 자신을 반성도 하고 모자란 부분 보충도 하고 잘된 부분 다시 일부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일기를 꼭 써달라는 말씀 간곡히 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간곡인데 제가 16살부터 일기를 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일기 한 장이 김명환이를 만드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여러분들도 써주시면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기가 네. 내 인생을 회고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의 계획이고 지침이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정말 저 일기 쓰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그 저 10년 후의 나의 모습에서 가수가 되겠다 썼는데 어렸어도 가수의 꿈이 있었어요? 네. 부모님 속 좀 썩었어요. 18살까지. 네. 장소빨 고춘자 공연 다니는 거 쫓아다녔고요. 그다음 엄청 좋아했고 사물놀이 하는 거 엄청 좋아했고요. 옛날에 오일장사잖아요. 지금도 쓰는데 거기 약장사들이 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깽가리 쳐가면서 약을 팔아요. 한마디로 청심한 뭐 토끼똥 같은 이런 청심한 소화제를 파는데 제가 그 노래 부르고 이 춤추는 걸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약이 잘 팔렸어요. 네. 끼가 있으시네. 예, 장난만 되면 김명아이 꼬마 안 오냐 그 약장사가 네. 있었어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어요. 네. 가수 한다고 어머님 부모님한테 속도 맞았어요. 매도 맞았고. 근데 18살이 철이 오니까 노래를 접은 겁니다. 아 가수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접었어요. 접은 꿈은 지금 내가 성공해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나이 70 먹어서 김명환이 꿈을 이루자. 어려서 못한 꿈은 지금 이루자. 그러려고 내 사업하지 않느냐. 그러려고 성공했고. 근데 돈 벌려고는 가수는 하지 말자. 어떻게도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서 부르토끼 한 대 하자. 그래서 제 노래는 저작권이 70년간 되어 있어서 부르토끼로 70년간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가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래를 이제 음반이 나왔잖아요. 네. 노래 좋다고들 그래요? 직원들 빼고. 직원들은 다 좋다고 그러겠지. 뭐. 우선 내가 2010년에 네. 가사를 써놨어요. 아, 작사하셨어요? 두 번째 인생인데요. 내가 70 먹어서 노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휘파람만 휘휘휘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그 노래 잠깐 듣고 가죠. 노래요? 네. 그래서 네. 아, 좋죠. 김명환 회장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박수로 청합니다.
있어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산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들에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반전수전 겪으며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이 바람이 몰아치던 무영한 세월들.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두 번째 인생 드라마 속 내 인생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앞만 보고 달려온 반전수전 겪으며 여기 왔네. 여기 왔네. 비바람이 몰아치던 무영한 세월들.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두 번째 인생 드라마 속 내 인생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그래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네, 이게 쭉 들어보면 정말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신 것 같은데 도전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세요?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반드시 기록하세요. 좋은 거 쓰시고 슬픈 거 쓰시고 감동받은 거 쓰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꿈 쓰시고 단 써놓으신 기록은 바로 보지 말아달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나서 한 1년 지나서 많게 한 3년 지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셔야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도전과 도전에 맞는 노력을 좀 하면서 계속 철학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철학. 네. 삶을 향해서 나아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가수, 이 직업 가수는 노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이게 프로 직업 가수거든요. 근데 네. 나는 돈을 쓰는 가수가 되겠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노래방 가수거든요, 이거는. 노래방 가서 불러도 300원씩 70년간 저작권이 여기 불이토끼 들어가게 돼 있고요. 내가 어려서 혹시 쓴 꿈을 나이 70 먹어서
해가면서 즐기고 일어나 앉아서 보는 분은 내가 하고 싶은 부르뜯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장학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장학재단으로. 예. 그런 사회공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한 집안의 농부의 아들이라서요. 가난한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 성공하면은 가난한 사람, 낙후된 사람들 거느린 데한테 내가 웬만하면 좀 지원 좀 하자. 그래서 그 김명아의 철학이라서 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기부 활동을 해서 어린이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백두산도 같이 갔다 오시고 2014년에 뭐 독도도 갔다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작년인가요? 상해 광복절에 300명의 아이들하고 가고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작년에 상해 가서요. 우리나라의 유공자 후손 어린이들 뭐 250명 상해 인시정부 여기 역사 탐방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김명아의 꿈이 아직도 안 풀려서 저는 2022년 8월 14일 날 평양 가서 2박 3일로 통일 음악회는 하고 싶어서 지금 통일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나면 김명아 이제 가수 생활을 그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가수의 꿈이에요. 네. 외부뿐이 아니고 산해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금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를 낳고 이러면 또 회사에서 지원이요. 네. 그건 자랑거리는 아닌데 질문하셔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회사는 첫 애 나오면 500만 원 줘요. 공짜로. 네. 두 번째 나오면 1000만 원 줘요. 세 번째 나오면 2000만 원 줘요. 와. 네 번째 나오면 한 1억 타가요. 한 1억 타가요. 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라도 좀 가족을 많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참해달라. 내가 회사 차원에 이렇게 하니 웬만하면 핵가족은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나와다오. 다 자기 앞가림 한다. 낳고 키울 때 고생해서 그런데 그것도 고생한 거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냐 그건 아니다. 나라도 할 거 갈 거예요 앞으로 하고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직원들은 김명한 회장, 회장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아마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회장이라고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직원들의 생각이 어떨지 그렇죠. 네. 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생각 들어보시죠. 회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깐깐하시고 그다음에 신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세요. 회장님 처음 뵙고 먼저 위트 있으신 말들도 해주시고 많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것도 맞지만 부러워요. 회장님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지금 궁금한 게 더 생겨. 이제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 첫 번째 기업가로서 나오신 거니까 기업가로서의 계획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수로 나오신 거죠? 그렇죠. 트로트 가수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기업가로서의 계획을 좀 들려주세요. 누가 들어와서 경영을 해도 적자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오너가 영업해서 되고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품질, 신용 이것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은 물건 대 물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회사들은 오너가 영업보다 영업선 놓고 회사가 망해요. 영업본부장이 타 회사 가면 망하고 영업팀장이 타 회사 스카웃 가면 망하고 영업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거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제품 가지고 승부를 거래해야 돼요. 또 가스는 내가 해보건데요. 일기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가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저희가 안 해주면요. 그냥 안 놔둬요. 동종업계 스카우트 가고 동종업계 스카우트 안 해가면 프랑스 스카우트 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지 말고 하세요. 대가 상에 보장돼 있어요. 신인 가수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양 공연하시고 예, 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분이 나오셨지만 두 사람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김명환 기업가 회장으로서의 얘기, 신인 가수 김명환 회장으로서의 얘기, 지나온 인생에 대한 얘기, 기업을 일굴 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
도전 정신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명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